비실이네 집에 모여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 비실이는 유령은 사람이 죽은 뒤에 되는 거지만 산 채로 유령이 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슬이도 들은 적이 있다며 원한이나 집념이 강하면 생령이 된다고 하죠. 그때 갑자기 비실이가 아이들 무섭게 하려고 장난을 치고 겁이 많은 진구는 혼자서 벌벌 떠는데요. 이슬이 앞에서 창피했던 진구는 복수할 수 있는 도구를 달라고 합니다. 도라에몽은 알았다면서 비실이랑 퉁퉁이를 놀래켜줄 도구를 꺼내주는데요. 이게 뭐냐고 묻는 진구에게 어쨌든 한번 불어보라고 합니다. 빨대를 불자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 버린 진구. 돌아가고 싶을 때는 다시 빨대를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하는데요. 진구는 굉장하다면서 비실이랑 퉁퉁이를 놀래킬 거라고 합니다. 그 후 비실이를 놀래키는데 성공하고 퉁퉁이도 괴롭히는데 성공합니다. 퉁퉁이는 유령의 정체가 진구인 걸 알고 잡으려고 하지만 실체가 없는 유령을 잡을 수는 없었죠. 퉁퉁이는 진구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다가 영혼이 없이 빈 껍데기만 남은 진구의 몸을 발견하는데요. 진구가 입에 물고 있던 빨대가 뭔지 궁금해서 불어보게 되고 퉁퉁이도 유령이 됩니다. 그리고 진구를 찾아서 한껏 패주는 퉁퉁이. 진구는 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빨대를 퉁퉁이가 물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퉁퉁이 몸으로 들어가는데요. 퉁퉁이는 때리지 않을 테니 빨리 몸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퉁퉁이는 진구가 나오자마자 다시 괴롭히고 그 사이에 까마귀가 빨대를 물고 날아가 버리는데요. 까마귀는 날다가 빨대를 떨어뜨리고 빨대는 자동차 바퀴에 깔려서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죠. 진구와 퉁퉁이는 도라에몽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요. 유령 빨대는 한 개밖에 없던 물건이라고 하는 도라에몽. 영혼이 없어서 움직일 수 없는 몸은 시체나 다름없는 식물인간인데요. 원래 몸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퉁퉁이와 진구는 무사히 원래 몸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엄청나게 지저분한 진구의 방. 엄마는 진구에게 방 청소 다 했냐면서 지금 검사하러 갈 거라고 하는데요. 다급해진 진구는 도라에몽에게 어떻게든 해달라고 부탁하죠. 그러자 도라에몽은 웬 빨간 구슬을 사방에 던지고 이 구슬들이 물건에 닿자마자 물건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서 방은 깨끗해졌죠. 어떻게 한 거냐는 진구의 질문에 도구를 꺼내 보여주는 도라에몽. 이걸 맞은 물건들은 땅속으로 가라앉게 된다고 하고 이 땅속 잔망경으로 방바닥 밑을 보면 가라앉은 물건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치를 확인한 후 떴다 구슬을 던져주면 다시 원래대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재미있어 보였는지 가지고 나가서 놀겠다고 하는 진구. 진구는 불법 주차로 길을 막고 있는 자동차도 잠수시키고 나무에 걸린 모형 비행기를 내려주기도 하는 등 의외로 잘 쓰고 있는데요. 비실이의 프라모델로 땅속으로 보내버리고 이슬이에게 짓궂은 장난도 치게 되죠. 도라에몽이 그런 식으로 쓰지 말라고 하면서 돌려달라고 하자 도라에몽도 땅속으로 보내버립니다. 그 뒤로 도구를 이용해 퉁퉁이한테도 깐죽거리다가 결국은 잠수구슬을 뺏겨버리고 마는데요. 퉁퉁이는 집에 다 와서 넘어지는 바람에 잠수구슬을 쏟게 되고 떴다 구슬과 함께 퉁퉁이네 집도 통째로 가라앉아 버리죠. 집 안에선 퉁퉁이 엄마가 산 채로 생매장 당해버렸습니다. 떴다 구슬도 없고 도라에몽도 없는 상황에서 퉁퉁이는 엄마를 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부모님한테 혼나는 진구. 진구는 혼난 게 화가 나서 가출할 거라고 하고 말리려는 도라에몽을 쥐로 기절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도라에몽의 은밀한 곳에 손을 넣어서 도구를 꺼내고 훔친 도구들을 가지고 집을 나가는데요.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도착하게 되죠. 진구는 가져온 도구들을 쓰려고 풀어보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는 도구는 없네요.
진구는 대나무 헬리콥터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손에서 놓치게 되고 집으로 돌아갈 방법이 사라져버립니다. 진구는 남은 도구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면서 도라에몽이 구하러 와주기만을 기다리는데요. 하루에 하나씩 조개를 쌓으며 날짜를 세면서 기다려보지만 이만큼 쌓일 때까지도 도라에몽은 오지 않고 그렇게 진구는 하루하루 견디며 도라에몽을 10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도라에몽이 찾아오게 되고 감격의 재회를 하죠. SOS 수신기가 이제야 작동한 덕분에 진구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하는 도라에몽. 도라에몽은 진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고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간 후 타임보자기를 사용해서 다시 어려지게 만듭니다. 10년 만에 부모님을 본 진구는 엄마를 안고 울면서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이 에피소드엔 상당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로 어른이 된 진구와 함께 10년 전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도라에몽은 섬의 위치를 알고 있으니 그 시간대에 원래 진구를 구하러 갈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가지 않은 거죠. 어른인 진구한테 SOS 수신기가 이제야 작동한 덕에 찾아올 수 있었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실제로 진구가 왜 이제 찾아왔냐는 질문에 도라에몽은 웃으며 대답을 회피합니다. 근데 도라에몽이야말로 왜 이제야 날 찾아온 거야? 둘째로 진구는 무인도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진 못했지만 10년간 혼자 살아남았으니 꽤 풍부한 지식과 경험들을 쌓은 어른이 됐을 텐데 어찌된 일인지 타임보자기로 어려진 후 어른의 기억도 가지고 있지만 정신이 자라지 않은 10살 아이처럼 이슬이 목욕탕 훔쳐보고 도라에몽의 도구들로 위험한 짓들을 하죠. 혹시 진구가 도라에몽이 일부러 구하러 오지 않았다는 걸 눈치채고 10년간의 무인도 생활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아이의 몸으로 모자른 척하며 일부러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